선수의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이 나왔어요. 지난 7일 첫 지휘봉을 잡은 김주성 감독 대행.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성공적 데뷔전을 치렀습니다. 그리고 열흘 동안의 올스타 휴식기. 김 감독 대행은 우선 혼란에 빠진 팀 분위기를 추스르는 데 주력했습니다. 팀을 어떻게 만들겠다라는 생각보다는 팀을 잘 추스리는 데 일단은 신경을 좀 먼저 써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에 좀 중점을 두고 올스타 브레이크를 잘 지냈고. 1라운드 6승 3패로 준수한 출발을 보였지만 이어진 2라운드 9경기에서 단 1승에 그치며 순위도 추락했습니다. 이후 경기력의 기복이 심하고 주전 선수들의 잇따른 부상까지 겹치면서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. 김 감독 대행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두르지 않고 팀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겠다는 전략입니다. 좀 더 시간이 좀 지나고 그다음에 한 게임 두 게임 축적되면서 어떤 그 팀에 대한 그런 어떤 플레이들이 좀 더 나올 것 같아요. 또 선수들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자신의 색을 급하게 입히기보다 한 경기 한 경기 치르며 선수와 감독 모두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입니다.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. 코트에서 풀어나가면서 저도 성장하고 선수들도 성장해서 좋은 플레이들을 만들어내는 게 일단 개인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. 선수들도 새내기 감독과 함께 6강 진출을 향한 새로운 출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저희 이제 트리플 포스가 좀 나름대로 호흡이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좀 그 호흡이 이제 시즌 끝까지 좀 잘 이루어진다면 네, 저희가 충분히 네, 6강 경쟁이 가능할 거라고. 현재 2위와 9위의 격차가 불과 5경기로 그 어느 시즌보다 중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. 휴식을 마친 원지디비는 이번 주부터 하루 건너 하루씩 4경기를 치르는데 부상으로 전력 노수가 심한 만큼 중위권 진출에 큰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.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맡겨주신 또 팀, 그다음에 팬분들이 또 지켜봐 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좀 만족할 수 있게끔 선수들과 잘 헤쳐나갈 생각입니다. 이제 정규리그도 절반을 넘어서 본격적인 순위 싸움이 시작됐습니다. 새로운 감독하에 원주DB가 분위기 반전을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.